가치 뭐냐, 가치가. 그 가치를 지금, 뭐, 가치를 따진다고 그러는데 순 가치가 아니라 이게 무슨 가치가 있는 종목입니까? 라인 자산운용이 맨 가치도 없는 종목을 추천해가지고 개인들을 갖다 3,000명을, 4,000명? 4,000명이 다 구렁텅이에 빠져버린데 가치가 있습니까? 리드가 가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가치가 한 개도 없는 종목을 전부 다 추천해가지고 거기다가 펀드에 담아가지고 급등상한가 나간다고 그걸 먹으려고 작전 세력들 가면 짜고 치는 고스톱하다가 다 박살나버린 거죠. 그럼 우리는 패닉 시장에서 매도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찾아 중요한 게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예요. 기업의 시가총액은 매출과 이윤에 맞춰 평가되어 함에도 과대한 시가총액은 버블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주가를 여러분이 보는 순간, 자, 이 기업의 가치가 과연 있는가? 에스모 머티리얼즈. 그죠? 에스모, 이거 뭐 없어졌나 보네. 에스모 머티리얼즈. 아유, 상장 폐지됐네, 이것도. 아유, 저걸 어떡하냐, 정말. 이것도 상장 폐지됐네, 이런. 아유, DAT 테크놀로지. 아유, 진짜. 진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테크놀로지. 아유, 이것도 없어. 아유, 이것도 없어. 이것도 상장 폐지. 아유, 이걸 어떡하냐, 이거. DA 테크놀로지. 한번 보자. 어이, 뭐 이래. DAE 테크놀로지. 있나요? 아유. 이거 뭡니까, 이거? 너돈좀 보냐? 그죠? 돈좀 보라. 2차 전지 설비 반도체. LCD죠. 아휴, 돈도 한 푼도 못 벌고, 참. 돈 벌다가 또 까먹기 시작했네. 아휴, 돈도 안 되고. ROE 보니까 마이너스. 영업이익 마이너스. 뭐, 뭘로 믿고 살 거예요? 얘가 뭐, 2차 전지 배터리만 하면 다돈 버나? 예? 돈 버나요? 이게 몇년 됐어요, 이거? 상장한 지. 2014년에 상장해가지고. 좀 올라가다가 그냥 곤두박질 쳐. 원위치 됐네? 원위치. 아이고.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게 기업의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658억입니다. 너는 가치가 얼마냐? 가치가. 시가총액 658억입니다. 너는 영업가치가 얼마냐? 영업가치가 뭐 있어야지 뭐 가치를 따져보지. 적자니 뭐 따져볼 게뭐 있어? 매출액만 증가하면 다돈 버는 건가요? 전문가들 또 매출액 증가하면 괜찮대, 말. 괜찮긴 뭐가 괜찮아. 앞으로 돈 벌고 뒤로 미치는데. 이런 걸 분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뭐, ROE는 뭐, 성장이 마이너스 계속 커져. 이거 살 자리 아니네. 너나 사. 나안 사. 이래야 되는데, 밸류에이션 뭐 따져볼 것도 없잖아요. 밸류에이션 뭐 있어야 따지지. 그죠? 그럼 일진모티를 한번 보죠. 일진모티를 봤더니, 아니, 영업이익이 얼마야? 올해 603억이래네? 603억에 10배수를 따지면 6천억 돼야 되네. 시가총액 너 6천억이냐? 얼마냐? 2조 3천억이네? 그럼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가치는 고평가네? 자산가치 대비 얼마냐? 4%네? 4배, 4.13이네? 아, 지수는 종목은 가고 있네? 그럼 이건 뭐, 고평가니까 잘라야 되는, PBR 3이면 무조건 고평가라고 잘라래.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는. 아휴, 참. 아니, 가고 있는데 왜 잘라?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측정수단인 주가 수익 비율은 이전의 순이익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다든가, 향후 미래의 순이익에 비해서도 터무니없다면 버블일 가능성이 크다. 아니, PBR이 60배 같다고 무조건 고평가니까 잘라야 된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장이 갈 때는 P/E가 60이 가도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안 오를 거라고 잘라버리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또, 자산가치 대비 1이 넘으면 고평가다. 또 어떤 전문가는 뭐 3이 넘으면 고평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PBR 4.15인데 다 팔고 도망가야 되겠네?
TBR이 지금 4.14인데, 그럼 일진모티를 나 팔고 도망가야 되겠네. 뭐 템플턴 식구들은 왜안 팔고 있을까? 왜더 간다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을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고 뭐만 생각해요? 차트로만 이겨놨으니까 잘라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죠? 당신이 주식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항상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자. 얼마나 주식에 낙관적인 전망을 하건, 얼마를 벌건 이렇든 간에, 펀더멘털이 주가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면,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게 지금 펀더멘털이 좋은가 나쁜가? 전기차가 간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대한민국의 현대차도 전기차로다가 지금 울산이 전환하고 있고, 유럽, 뭐죠? 자동차도 지금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니까 템플턴이 2017년 2월 달에 전기차를 추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테마다. 주가의 실적은 영원한 친구요? 영원한 테마다. 전기차는 당연히 들고 있어야 된다. 그게 또 올라갔잖아요. 2017년 2월 달에 올라가기 시작한 게 도대체 뭐예요? 아, 뭐예요? 지금까지 그냥 돈 벌고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뭐 이거? 예? 아까 에코프로 봤잖아요. 323%. 난한게뭐 있어요? 들고 간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도 뭐 상한가 먹어야 된다고 그냥 아우성 치고 거기 가서 어떤 자 인터넷 열광자들이 나타나 인터넷의 열성으로 빠질 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식에 사랑에 빠져서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경우는 누구나 많아요. 대우조선 해양을 우리 아는 집사님이 여기다가 전세 빼고 4천만 원에다가 빌라 그죠? 거기다가 또 뭐예요? 친구한테 돈 빌리고 자기 돈까지 합쳐서 여기다가 몽창 그죠? 여기다가 몽창 1억을 몰빵한 거예요. 왜 그렇게 몰빵을 하냐고 알지도 못하면서 몰빵을 했다가 여기 떨어지니까 한숨을 푹푹 내시더니 아휴 거기다가 그래서 팔았대요. 예? 90% 빠지고 나서 1000만 원 건져가지고 집 팔아서 빚 갚고 끝냈다고. 이거 안 팔았으면 또 어떻게 됐어? 이게 또 이게 뭐 10대 1 감자였잖아. 감자 자본 감소 멈췄다가 자본 감소 2년 만에 풀려나. 또 이게 자본 감소한 것도 추천해가지고 또돈 번다고 막 전문가들 또 바닥이라고 추천하고 앉아. 아휴, 왜들 그러는지 몰라. 자기 자녀한테 추천하려면 추천할까? 감자한 건 항상 위험한 거예요. 왜 감자를 하겠어? 안 사도 돼요. 현대상선. 예? 한번 보세요. 현대상선 감자했을 때더 갔나? 현대상선 감자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자본 감소. 감자한 이후에 더 떨어졌죠. 자, 또 누구죠? 대한전선. 예? 감자하고 뭐예요? 감자하고 액면 분할 감자하고 더 떨어졌어. 근데 감자한 기업을 왜 자꾸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차트가 바닥이라고? 왜 감자를 했겠어요? 기업이 돈을 못 버니까 감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산다니까. 차트가 바닥이라고. 아니, 좋은 기업 많은데 구태여 감자한 기업을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은 기업을 매수하면 기업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커지기에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여러분의 수익은 그냥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주식을 발견해서 무진장 많은데 오늘도 급등 나간다고? 그러면 무슨 종목이요? 그냥 수많은 부실이들만 사가지고 그저 돈 먹겠다고 아우성 쳐서 깡통으로 가고요. 그러지 말자. 우리는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기업에 우선순위를 두라. 여러분의 투자의 우선순위는 누굴 거예요? 돈을 잘 버느냐 못 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돈을 얼마나 잘 버느냐 기업이 그걸 지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잘못될 일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에도 패가망신 안 하고 괜찮은 일이 벌어지고, 야, 난 주식을 저축해놨어. 알아서 가더라. 그래서 난돈 벌고 있어. 안 팔어. 내가 자녀한테 물려줄 거야.
제가 자녀한테 물려주라고 수도 없이 얘기한 종목. Y엔텍. 난 뭐 있어요. 자식한테 물려주라. 2017년 2월에 쓰레기 업체를 사주면서 자식한테 물려주라. 괜찮다. 물려줬습니다. 그죠? 물려줬더니 아직도 돈을 벌고 있어. 아직도 가. 그죠? 아직도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그냥 급등주 먹는다고 아우성 치고 정말 부자 됐을까? 10년을 따라다녔는데 뭐 돈 한 푼도 못 벌어요. 현대상선 갔다가 30명 몽땅 추천했다가 그냥 깡통 내버리고 자기 혼자 돈 벌었다고 엄청 자랑하고 전문가는 야 저도 페이스북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회원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어떤 사이트에 뭐 전문가인데 그죠? 자기는 돈 벌어 집이 두 채고 뭐 뒷다 자랑하는데 회원들 30명은 전부 다 몰빵 투자맨이 들어갔고 현대상선에서 깡통 냈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냐고요. 좋은 기업을 사는 것을 항상 여러분은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칠 일이 없어요. 기업이 돈 버는 건 확인도 안 해요. 전문가가 추천하면 무조건 정답인 줄 알아요. 템플턴이 추천해도 여러분이 검증해서 사야 되는 거예요. 아, 이 기업이 진짜 좋은 기업인가? 그죠? 그래서 투자하면서 여러분의 패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패닉과 공포에 빠지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사라는 거예요. 그걸 최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자는 뭐라 그래요? 좋은 주식을 사서 밥 먹듯이 살아. 그럼 부자 된다. 왜 그런 말을 하겠냐고요? 그럼 부실 기업을 밥 먹듯이 사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잖아요. 돈을 잘 버는 기업에 밥 먹듯이. 딱 기자가 질문하니까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셀리버리 사야 됩니까? 셀리버리가 뭐 기술이 어쩌고저쩌고 막 여자 직원이 아나운서가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뭐 어떻게 될 거고 뭐 기술이 좋아서 어떻게. 제가 그랬더니 딱 첫 마디가 질문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좋다는데 돈 법니까? 아, 돈 못 법니다. 그러면 안 삽니다. 이 기가 막힌 원칙이잖아요. 돈 버냐? 그럼 산다. 돈 안 버냐? 안 산다. 여러분 돈 안 벌어도 사죠. 너무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럼 매트릭 스튜디오 쓴 민병기 교수가 뭐라 그래요? 개인 투자자들은 아주 쉬운 방법이 있으면서도 그걸 안 한다. 자본 총계가 커지는 기업을 매수하면 분명히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쉬운 방법을 안 하고 뭐죠? 그러면 그걸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내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 것을 그 다음에 기업의 믿음의 크기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꾸준히 가면 여러분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병기 교수가 컴퓨터 공학자인데 400억을 벌었나요? 수백억을 벌었다가 뭐 했어요? 지금 자산운용 차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바보 같은 짓만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해야 돼요. 좋은 주식을 발견해서 투자와 노력 시간이 여러분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여러분이 저절로 부자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냥 제발 제 방에 와서도 몰래 사지 말라고 해도 그냥 있는 대로 질러버려요. 아, 우리 남편이 질렀습니다. 왜 질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내가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템플턴이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이 질르면 안 되잖아요. 패닉에 빠지는 것은 뭐예요? 절대 투자 전략이라 할 수도 없는데도 공부가 덜 된 투자자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매도하거나. 그죠? 어느 지금 당장 이 무지가 왔죠.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온다니까 얼마나 무서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뭐 다 팔아버리고 그저 현금 보유하면 떼돈 벌 줄 알고 다 팔아버려. 급히 올라가니까 이제는 못 사잖아요. 또 무서워서. 에이 그러다 말겠지. 집값 있게 더 가겠어. 그러다 말 거야. 떨어질 거야. 그게 군중심리에 휩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순황에 팔아버린다면 결코 좋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가 없죠. 또 조금만 올라도 40%만 올라고 30%만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 그리고 탱강 잘라버립니다. 너무 많이 올란 건 본인 생각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판단하고 주식을 들고 갈 것이냐? 이 기업이 꾸준한 영업이익을 내서 잘 가고 있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에 고평가래. 그리고 삼성전자 6만 원 갔으니까 고평가니까 잘라야 된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이닉스가 너무 올랐으니까 잘라야 된다고 전문가도 그러고 그저 친구도 그러고 증권사 직원도 그래서 자르라고 우리 이러는데 나는 템플턴 전문가 믿고 안 자릅니다. 전화 와서 아주 골치가 아파요. 왜요? 그랬더니 아유 증권사 아는 직원 뭐 그다음에 잘라야 돼. 차에 실어 나와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주식의 돈이 커지는 종목은 더 수익을 더 키우기 위해서 잘 보유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못 가는 종목을 비중을 줄여서 가는 종목을 더 사야 여러분의 수익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패닉에 빠지는 건 언제예요? 이렇게 시장 갑자기 블랙스완이 나올 때, 아, 시장은 끝났구나 생각하고 막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주식을 샀다면 여러분은 기업을 믿음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돈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져가지 못하니까 들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차 이런 부실 종목이나 사고 앉아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또이산 사람은 화가 납니다. 아, 지난번에도 하나 들어왔는데 제 방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진단받는데 보니까 8천만 원을 투자했어. 아휴, 꼭대기에서 8천만 원 투자한데 얼마 빠졌어요? 예. 네. 참으로 안타깝죠. 예. 이거 그냥 또 여기다가 그냥 그다음 몰빵해가지고 8천만 원으로. 뭐 양현석이가 돈 벌어준다고 그냥 여기다 갖다 이따 몰빵해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게 돈이 얼마 날라갔습니까? 8천만 원이. 아이고. 이놈의 상 때문에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이 상이 무슨 알아주는 거냐고요. 그냥. 더 나간다고, 더상 나간다고 쫓아가서 가라고. 일당이나 질러가지고. 8천만 원 질렀더니 다 빠져가지고. 지금 얼마 손실난 거예요. 끔찍합니다, 지금. 아마 몇천만 원 남지도 않았을 거예요. 제 방에 들어왔는데 여기서 벌써 55%인가? 그때 벌써 이미 4,500만 원 날리고 있더라고. 더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돈 버는 기업인지 확인해보고 돈못 벌면 안 사야 되는데 뭐. 양현석이가 어떻게 전문가가 추천하니까 또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그냥 갖다 있는 대로 질러버리. 이게 다 뭐예요, 다. 아, 너또 돈좀 버냐? 돈못 벌면 안 사면 되잖아요. 돈못 벌잖아요, 제대로. 에이씨, ROE 보니까 새 성장도 하나 제대로 못 하고. 맨 적자야. 에라이. 너안 산다, 이씨. 너나 살아, 이. 아, 100만 원 샀다 그냥 떡 싸먹었다 생각하고 버리면 되지. 여기다 갖다 8천만 원까지 왜 질러? 모르는데. 모르면 안 사야 되잖아요. 전문가 추천이면 다 정답인가요? 예? 템플턴 추천해도 여러분 검증할 줄 알아야 돼요. 검증할 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템플턴이 추천해도 여러분이 그 종목을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이 돼야 여러분이 템플턴을 검증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은 어떤 전문가한테도 검증을 당하지 않죠. 바로 여러분이 스스로 검증할 수 있죠. 저 전문가가 진짜 좋은 종목을 추천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한 개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입만 벌리고, 그냥 떡을 넣어주길 바라요. 그럼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의 돈을 갖다가 전문가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전문가님, 제가, 전문가들한테 1억 갖다 바쳤습니다. 10년 동안 1억 갖다 바쳤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깝지만 아깝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전문가를 검증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로 갈수 있는 거잖아요. 좋은 기업의 동업자가 왜 그러는 거예요? 자, 또 갑니다. 현대상선 그래서 이게 감자하면서 엄청난 투자자들을 갖다 다 그죠? 구렁텅이에 빠뜨려 버리고 자기는 엄청나게 돈 벌었다고 자랑하고 앉아 있어요. 무슨 TV입니다. 무슨 TV. 저는 누구라고 말 못합니다. 회원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알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리드 이거.
아휴, 이게 뭡니까? 또 박살났죠? 제발 영업이익이 시뻘건 종목 좀 사지 말죠. 예? 3년 연속 적, 엑스원에서도 3년 연속 적자 기업 전문가들이 추천하지 말아달라고 제발 부탁하는데도 뭐요? 그래도 오늘도 해. 그죠? 오늘도 합니다. 영업이익 적자 투성이 정지되고, 예? 제발 전문가님들, 그죠? 3년 연속 적자 기업 좀 추천하지 말아주세요. 공지사항으로 날려도 여러분은 합니다. 급등 나간다고 추천합니다. 이런 거 여러분이 안 사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투자자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거안 사야 돼요. 그러니 결국은 이게 영업이익 못 내고 성장 가치 없고 수익 가치 없고 다 달라고 자본 가치는 계속 감소되고 결국은 뭐예요? 상장 폐지로 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가 돈을 벌겠냐고. 정석으로 가자. 우린 정석으로 가야 됩니다. 정석으로 가는 게 말이 여러분 AIBT 뭐집 팔아서 사래? 예? 전세 빼서 사래? 결국은 뭐예요? 관리 종목으로 넘어갔지. 그리고 또 방송국 가서 또 방송하면 무슨 얘기 있어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분석할 수 있어요. 템플턴을 검증하려면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돼요. 템플턴만에서 공부하고서 템플턴이 진짜로 좋은 종목 추천 아닌가? 부실 종목 이런 거 추천해 주는가? 그럼 부실 종목 추천하면 여러분 나가야 돼요. 왜 내가 돈을 아깝게 걷다 갔다 버리고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저는 항상 생각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녀, 내 동생, 내 친척, 이런 생각으로 종목을 추천하는 거예요. 왜?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아파본 심정을 알거든요. 잘못하면 여러분이 깡통 나면 가족이 박살나요. 나 하나 잘못되면 괜찮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 하나 잘못되면 까지고 지구를 떠나면 끝나. 그렇지만 가족은 무슨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경험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다 가짜입니다. 그죠? 경험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전부 가짜. 뭐 한류타임즈 이게 뭐 있습니까? 주구장창 손실 만나는 종목. 추천하면 아유 저 전문가는 안 되겠다. 빨리 도망 나가야죠. 그래서 좋은 기업의 동업자는 결국 주가 변동성도 이기기 쉽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연일 뿐일까요? 주가는 지 마음대로 가는 종목과 뭐 여자의 마음과 주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맞는 정답일까요? 전문가님 여자의 마음과 주가는 그죠? 아무도 모른대요. 그럼 우리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가. 단기적으로 등락을 하니까 고통스럽지만 강세장이 시작되는 시점부터는 강력하게 올라오거든. 어우, 전문가님, 갑자기 무슨 무서워졌네요. 새로 시작되는 강세장은 매우 빠르게 대폭 상승하면서 최근 하락 변동성에서 발생한 손실을 모두 지워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냥 다 팔아버려야 된대. 뭘 팔아버려요? 그리고 손절해야 된대. 10% 손절. 그게 정답일까요? 손절하다가 다 그래서 깡통 내는 거예요. 참 많이 봤죠. 제 친척도 5억 까먹었지. 또 무료방송에 와가지고 전문가님 저 손절하다가 9억 날렸어요. 남편이 몰라요. 어떡할 거냐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남편한테 빌어야지.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 방법 뭐가 있겠어요? 미친 탐욕에 빠져서 손절하다가 돈다 날리고. 그죠? 이혼 안 당하는 것만은 감사한 거지.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지 않는데 동업자가 주가에 흔들려 매도하는 것은 동업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면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나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죠? 올바른 방향을 잡았잖아요. 도전 비전 올바른 방향을 잡았으니까 계속 가는 거지. 언제? 역별할 때까지 추세 추종을 간다. 역별해서 무너질 때까지 난 가본다. 오, 잘 가는데. 그럼 여러분 돈이 커지는 거잖아요. 동 트기 전에 어둡다. 태양이 안 뜨는 건 아니죠. 기업의 가치를 믿는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비 증세를 치료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재투자 전략, 전투기업 잘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거. 시장은
주위가 여전히 깜깜하지만 전날보다 알아볼 듯말듯 조금 밝아졌을 때 돌아서는 거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 그저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지죠. 주가와 상관없이 부실한 기업은 그저 부실한 기업일 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런다?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을 뭐라 그런다? 한계 기업이다. 자, 그러면 한류타임즈가 한계 기업일까 아닐까요? 리드가 한계 기업일까 아닐까요? 아, 이자도 못 내요. 아니, 기업이 돈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데 지금 1년, 2년, 3년째 이자도 못 나는데 이거 꼭 가서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자 보상비율 1도 안 되는 기업을 우리가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급등 나간다고요? 주가는 변할 수 있지만 기업이 지닌 고유한 가치에 장기적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실한 기업은 매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다 부실한 기업은 뭐다 까먹은 종목을 뭐 장기 투자한다고요? 정시 투자한다고요? 죽으려고? 아니, 좋은 기업도 주가가 시장에 안 좋으면 떨어질 수 있는데, 부실 기업을 사서 그저 이거 바라보고 있다가, 아우, 이거 바라고 있다가, 이거 먹는다고 들고 있다가, 와장창 또 여기서 갈건줄 알고, 여기서 이만큼 갔으니까 여기서 또 사가지고, 이거 또갈 거야, 또갈 거야, 뭘또 가. 그러다가 그냥 박살 나서, 상장 폐지, 정지, 아유. 돈못 버는 회사가 하루아침에 돈잘 버는 회사가 될수 있다, 없다. 될수 있다, 1번. 될수 없다, 2번. 여러분, 한번 눌러보시죠.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죠. 아, 돈못 버는 갈비탕 집이 어느 날 갑자기 돈잘 버는 갈비탕 집으로 바뀔 수 있다? 1번. 못 바뀐다, 2번. 아, 생각을 해봐요. 그죠? 갈비탕 집이 오늘 돈못 벌던 게 갑자기 내일 잘벌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돈못 버는 기업이 하루아침에 내일 돈잘 버는 기업이 될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픈 조정이 와도 장기 투자 전략을 가진 투자자라면 보유한 주식이 아픈 조정이 온들 무슨 걱정이야. 좋은 기업인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이 있죠. 예? 위대한 기업으로. 한 기업이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또는 갈비탕 집이 내가 차렸는데 잘 되기 위해서는, 혼자만 잘해서 되는 건가요? 직원들 서비스, 그죠? 또 본인 사장님의 마인드, 그 다음에 맛,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굴러갈 때잘 되는 거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직원들, 그죠? 사장님, 모든 것이, 업황,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연결됐을 때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거지. 하루아침에 돈잘벌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는. 그러기 때문에 부실 종목을 사지 말아야 되는데, 부실 종목을 사. 좋은 기업의 주식수가 살아 있다면 떨어졌다도 다시 상승할 때 원금을 보충해주고 다시 수익을 줄 텐데도 여러분은 안깐걸 거라고 미리 다 잘라버리고 다시 시장이 좋을 때까지 기다린대. 시장이 재반등 시에 못 가는 미운 놈의 주식만을 포트폴리오에서 리밸런싱으로 잘라버리고 잘 가는 종목에 더 묻으면 여러분의 수익은 더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검증해보라는 거예요. 아, 100만 원 투자했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100만 원 투자했습니다. 이 기업은 내가 올라가는 종목에 피라미딩 해보고 이 종목은 떨어지면 더 사고. 한번 여러분 해보시죠. 이걸 검증을 해보면 여러분이 돈을, 어떤 게 돈을 잘 버는지를 금방 알수 있는데도 검증을 안 해요. 전문가 말만 믿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해보면 되는데. 떨어지는 종목 자꾸 사. 해보면 되는데, 안 해봐요. 간단하죠? 검증해보면 되잖아요. 근데 검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좋은 기업의 동업자는 이게 참 좋죠. 좋은 기업의 동업이 다 나와. 아, 여기서 사줬는데 아직도 가고 있어.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하고 보유하면 종목은 꾸준히 우상하는 모습으로 수익이 커지고 다 나와. 어, 다 나오라고. 제가 과거에 우리 유령 다 나와. 제발 다 나오라니까. 왜안 나와? 네? 제가 이러면서 사준 거예요. 다 나오라니까. 뭐가 걱정이야? 또 나가는데.
또 올라가잖아요. 아, 이걸 여기서 런칭 방송을 띄워와서. 아, 전무관님 사주니까, 아, 임원들이 사고 있다. 우리 사자. 더 사, 그랬대. 아유, 전무관님 무서워요. 떨어지는데, 손절할까요? 예? 여기서 사줬는데,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서서. 무료 방송에 와서, 전무관님 손절할까요? 에휴, 참. 왜 손절을 해요? 좋은 기업을 들고 가요. 손절하지 말고. 더 살까요? 더 살까요? 그러면 말이 되지만. 더 살까요? 더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거. 아이고. 야, 더 샀으면 돈이 얼마냐, 이게. 아유, 그걸 또 댕강 잘라버려. 무슨 이격이 나서 뭐 자른 데나, 무슨 이격이 나서 잘라. 아, 좋은 기업을 그냥 들고 가면 그냥 돈 버는 건데. 그죠? 아유, 이걸 못해가지고 그냥 자꾸만 잘라. 자르면 다돈 번대. 사이버 결제 진짜 잘 나갔다. 야, 참.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종목은 시장 변동성에도 주가는 상승으로 투자자를 편하게 만들어줘. 부실 종목을 매수하지,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할 때. 가치가 커지니까 점점 커요. 아유, 오늘도 나갔나? 모르겠다. 사이버. 아유, 이 도대체 돈이 얼마야? 아유, 여기서부터 이만큼 나가네. 그래도 다 팔아버려. 그죠? 다 팔아버려. 아유, 안 간다고. 이건 더 무서워. 예? 그런데 좋은 기업을 매수하면 여기 공포의 투매에 다 내다 팔았어요. 좋은 기업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기업 또 갑니다. 아, 또 가요? 예, 신고가 내니까. 아유, 잘못 팔았네. 잘못 팔았네. 수익을 키우고자 한다면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 종목을 매도하고 걱정의 벽을 타고 가는 종목을 매수하라.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자꾸 본전 찾으려고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 종목 사다가 깡통. 참, 전문가가 또 추천했어. 33% 빠졌어. 손절했습니다. 아, 또 샀습니다. 29% 빠졌어. 제 방에 왔습니다. 제가. 또 잘라요. 이 양반들이 지금, 전문가들이 지금 장난하고 있나, 지금 나한테. 내가 주식 투자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항의하시더라고요. 아니, 전문가님, 나보고 주식 투자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다른 방에 가서 지금 33% 손실 나서 잘랐는데, 또 다른 방에 갔더니 또 추천해서 또 샀더니, 아니, 전문가 29% 손실 난걸또 자르라 그러면 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잘라야 됩니다. 아유, 미치겠네, 정말. 그러니까 우리 유리원이 화가 나가지고, 실제로 잘랐는데, 그 다음날, 하한가를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상장 폐지로 가버렸어. 아유, 안 잘랐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나마 돈또 날릴 뻔했네. 아, 부실 종목을 왜 자꾸만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실 종목인지 뭔지를 알아야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냥 추천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검증을 할수 있어야지. 부실 종목입니다. 도망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들고 왔어. 우리 막, 두 사람이나 들고 왔어. 펀더멘털이 안 좋다니, 업황이 너무 안 좋지니, 그게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걸 도망가지 못하고 그냥 붙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손실이 막70% 빠져버려. 그죠?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 펀더멘털이 보험회사 안 되잖아요. 그럼 빨리 잘랐어야지. 아휴, 그냥 이제 나가나, 저제 나가나. 거기다가 물타기까지 하면 죽는 거예요. 자를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손해보험 금감원에서 관리 들어간다, 관리. 돈을 못 버니까 관리 들어간대. 다섯 번째, 여러분이 큰 수익을 잡는 방법은 무엇인가? 일반 투자자들은 다른 정보를 추적하지 않고 주가만 추적해요. 투자자들은 거의 뭐만 추적해요? 주가만 추적하는 겁니다. 주가만 추적하면 안 돼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투자 기업이 우수하다고 여기고, 주가가 제자리에 머물거나 하락하면 그 기업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서 소주식을 매도해 버려요. 이게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는 미래 이익이나 손해가 기업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주는 정보예요. 그럼 투자 포인트는 어디로 가야 돼요? 그 기업의 판매량이 작년에 비해 증가했는지, 적당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내년에도 판매가 호조를 보일지, 분기 보고서나 연간 보고서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펀더멘털이 살펴보는 것이 여러분이 투자의 맥을 잡는 거잖아요. 그런 걸안 봅니다. 오로지 뭐만 봐요? 차트만 보고 주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 종목 샀다가 깡통 나는 거예요.
주식이 개별 위험이 아닌, 개별 위험이라는 게 뭐예요? 주가가 이 기업의 주식이 나쁘냐, 좋냐, 돈을 잘 버냐, 못 버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시장이 펀더멘털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시장을 폭락시켰습니다. 그럼 그건 종목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 개별 종목의 시장의 위험이에요. 즉, 해당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할인가로 여러분이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좋은 종목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종목을 사면 돈이 되는 거예요. 시장의 위험은 언제나 올수 있어요. 1년에 두세 번씩 옵니다. 그게 블랙스완이잖아요. 그러니까 올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시장의 위험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주가가 염가가 되니까 싸게 살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런 걸 샀을 때 여러분이 더 돈을 버는 거죠. 위험에 투자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부실 기업을 매수하는 거예요. 상한가 간다고 부실 기업을 매수하니까 가다가 여러분을 덮쳐버리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유용한 조언. 제가 투자자들한테 하고 싶은 유용한 조언이 뭘까? 집요한 사냥개처럼 행동하고 바로 눈앞에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 외에는 다른 건다 무시하라. 분명한 증거가 뭘까? 우리가 분명한 증거로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써보시죠. 여러분이 기업을 사는데 그 기업을 믿을 수 있는 건딱 뭘까요? 딱한 가지라면, 한 가지만 정한다 그러면, 그죠? 한 가지만 기업에 대해서 내가 이 기업을 동업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 기업에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때 여러분 딱한 가지만 보라 그러면 뭘볼 거예요? 여러분 한번 써보시죠. 차트입니까? 가격입니까? 수익률입니까? 뭘로 볼 거예요? 수익률? 간단한 거예요. 간단해. 제 방에서 배운 사람들은 다 똑같잖아요. 이 기업이 돈을 버는지 못 버는지를 봐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믿을 만한, 눈에 보이는 믿을 만한 게뭐 있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그리고 돈을 잘 버는지 그걸 봐야 되잖아요. 영업이익이 정말 잘 나네, 이 기업. 그럼 나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주가? 주가를 봐서 뭐를 할 건데? 주가는 가다가도 곤두박질 쳐요. 그러나 이 기업이 돈을 진짜 잘 벌고 있다. 가만 있어봐. 얘가 돈을 잘 버나? 자, 사이버 결제가 돈을 잘 버나? 자, 영업이익이니까 179억이야. 작년에, 재작년에 218억이야. 작년에 230억인데 4, 4분기 실적이 가면 325억인데. 62억, 62억, 53억, 92억, 80억. 돈을 잘 버네. 그럼 나는 이걸 믿고, 이걸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해보는 거죠. 아무것도 볼 필요 없어요. 이것만 믿고 여러분이 투자하면 진짜 주가가 가더라. 돈을 잘벌때 사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돈을 벌어주잖아요, 진짜로. 행복 투자를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커지니까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거고, 실적이 좋아지니까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하면 주가는 알아서 가더라. 이렇게 쉬운 거를 안 하고, 오로지 오늘도 다 필요 없어. 주가만 봐. 뭐 실적은 주가에 반영됐다고요? 아, 반영이 당연히 반영되죠. 여러분이 책을 볼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죠? 트레이더 책이냐, 아니냐. 자, 가장 이제 뭐 트레이더 책으로 유명한 게 누구냐 하면, 그랜디라고, 누구죠? 예. 다우 이론 쓴 다우하고, 찰스 다우하고. 자, 그 차트쟁이들입니다. 차트쟁이는 뭐라고 그러죠? 실적은 주가에 번영했으니까, 기업의 실적은 볼 필요 없고, 주가만 보고 주가가 떨어지면 팔아야 된다. 이것이 그랜빌과 찰스 다우입니다. 주가는 이미, 실적은 주가에 반영됐고, 뭐죠? 기름과 물과 섞을 수 없다. 따라서, 차트 분석과 재무 분석은 절대로 같이 합칠 수가 없는 물과 기름과의 관계다.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전문가가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성공했을까요? 찰스 다우도 실패했고, 그랜빌도 실패했습니다. 그럼 벤저민 그램은 살아남았습니다. 워런 버핏도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살아남은 전문가의 말을 들을까요? 죽은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실패한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간단하잖아요. 그럼 윌리엄 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재무 분석과 캔슬림을 만들어서 재무 분석과 차트 분석의 추세 추종으로다가 어떻게 해요? 명인이 됐죠. 여러분은 어떤 걸 따를 거예요? 차라리 윌리엄 오닐 방식이 낫겠죠. 간단한 거잖아요. 책을 봐보면 금방 나오네, 답이. 그죠?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로지 지금 그랜빌의 얘기를 하면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있어요. 찰스 다우 얘기하면 그것이 정답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올바로 가는 길을 쉬운 어렵지만 제대로 아는 투자자라만이 이길 수 있다. 그럼 나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게 되냐? 그죠? 좋은 기업을 매수해도 꾸준히 자신의 종목을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잘 내고 있는지 없는지. 영업이익을 갑자기 못 내면 바로 제가 어제도 우리 이런 전문가님 이거 얼마나 떨어질까요? 오늘 많이 떨어지니까 살까요? 안 됩니다. 에코 마케팅. 공매도 들어갔습니다. 오늘 또 떨어집니다. 내일도 아마 또 떨어질 거니까 사지 말라. 개인 투자자들은요, 배운 게 없어가지고 재번에 모르죠. 좋은 종목이 떨어지잖아요. 장대음 보는 건 우량주 장대음 봉을 사야 된대. 펀드 매니저도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우량주 장대음 봉에 사야 된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냐? 클러스터 이론에 따지면, 예? 음봉이 나오면 음봉이 나올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더 떨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지, 왜 여기서 사요? 어제도 18% 빠지는데 우리 의뢰원 전문가님, 많이 떨어지니까 내가 저거 살까요? 그래서 안 됩니다. 내일 또 떨어지면 어떡할 건데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 안 살게요. 오늘 또 떨어졌잖아요. 공매도 들어갔으니까. 이건 나쁜 놈들, 그죠? 돈 갖고 장난치거든요. 기대치만 못 났다, 수익이. 그렇지만 영업이익은 잘난 거거든요. 1년 영업이익 따지면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매수하면 안 돼요. 뭐, 이것도 우리 방에는 장대음봉만 사는 방이다. 그게 정답일까요? 확률적으로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도 본인들은 몰라요. 투자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대번에 살라고 덤비길래 제가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이제는 이제 깨달았겠죠. 아, 안 사야 되는 거구나. 장대음봉 샀는데 어떻게 더 떨어졌는데? 우량주 장대음봉 사라고요? 펀드 매니저 그러더라고요. 가치 투자는 장대음봉도 살수 있어야 된다. 무슨 장대음봉을 사요? 확률적으로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올바른 투자 교육을 배워야, 그죠? 내가 뭘 가는지. 정보? 다트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여러분 믿지 마요. 펀드 매니저가 장난쳐서, 그죠? 펀드 매니저가 수익률을 장난쳐서, 앞으로 어떻게 이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날 거를 장난쳐가지고, 지가 부자 되고, 그죠? 개인 투자자들 다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게 이것이 뉴스란 말이에요. 100% 믿는 건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자, 그래서 참잘 가고 있죠. 영업이익이 꾸준히.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 못 믿겠잖아요. 이것도 장난치잖아요.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거. 우리가 기업 탐방한다고 사장님이 직접 가르쳐 주나요? 아, 자네, 아유, 우승 투자자가 왔으니까 나는 당신한테 우리의 기업의 비밀을 다 알려줘. 제 방에 CEO 한분 계셨는데, 지금도 계신 분, 또 계십니다. 다른 분도 또 계신데. 자, 문제는 뭐냐면, CEO란 분들도 기업을 분석 안 하고 주식 투자를 하더라는 거예요. 공인 회계사도 제 방에 들어왔는데 기업 분석을 안 하고 주식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공인 회계사가 뭐예요? 깡통 나버렸죠. 제가 깡통 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기업 분석을 안 했습니다. CEO님 또 하시는 말이.
전문가님,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하는 건또 제가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기업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 왜 주식을 그래서 기업 분석해서 사야 되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그냥 전문가가 추천하면 그냥 사면 돈 되는 줄 알았다가 5억을 까먹었습니다. 무슨 공공클럽에 가가지고 5억을 까먹었대요. 그랬더니 템플턴만 왔더니 기업 분석을 철저히 해주고 가르치고, 아, 좋은 기업을 왜 사야 되는지, 그걸 아니까 이제는 종목이 가는 걸 들고 갈수 있네요. 돈이 커졌습니다. 제 방에 나갈 때 뭐라 그랬냐. 전문가님, 제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누군진 모르겠습니다. 입에 귀가 걸렸습니다. 아우, 진작 올 걸. 아, 이거 왜 그렇게 몰랐지? 뜸들이다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빨리 왔어야 되는데. 삼양식품 지금도 잘 가잖아요. 좋은 기업 매수했으면 뭐 여기서부터 매수한 건데요. 지금까지도 그냥 뭐 올라가서 나는 그냥 들고 가라. 괜찮다. 그냥 기업을 믿어라. 지금 가잖아요. 아직도. 조카 녀석도 그냥 들고 있어요. 뭘 팔아요, 팔기는. 가는데. 가만히 들고 그냥 수익이 커지는 거죠. 팔지 마. 그랬더니 조카 녀석 하루는 전화가 왔어. 삼촌, 왜 삼촌? 왜? 그랬더니. 어유, 삼양식품 돈을 너무 잘 벌어요. 아, 우리 기업도 이렇게 돈을 못 버는데 삼양식품 왜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거예요? 네가 막 그걸 어떻게 알아? 컴퓨터 그 전공한 놈이 그랬더니, 아, 제가 회사에서 재무 담당이에요. 세무 신고하고요. 어? 그럼 알겠네. 어, 너무 좋아요. 나더 살래요. 그건 알아서 해. 좋은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더 샀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어, 지금 수익 나서 가만히 있으니까 세상 편안하지. 수익 나서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오르락내리락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 하이트질러 고배당이요. 아유, 제가 이거 사서 지금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 뭐 팔아요, 팔기는. 안 파는데. 시장이 뭐 폭락한다고 그래. 지금 하이트질러가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아주 신났지. 예? 아, 뭐 팔긴 뭘 팔아요. 그냥 가는데, 아직도. 그죠? 주가는 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 신고가 냈냐?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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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가겠지, 뭐. 돈을 벌면 또 가는 거지, 뭐. 그냥 가라. 갈 때까지 가라. 이게 추세 추정이잖아요. 뭔 다른 추세 추정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추세 추정이 있나요? 정배열로 가고 있잖아. 안 팔어. 역별 나올 때까지 그냥 사정없이 들고 가. 배 터지게 먹어. 우리 이런들 항상 그렇게 돼. 수익률 올릴 때 뭐래? 배 터지게 먹으라고. 배 터지게 먹어. 가는 놈을 왜 잘라? 가는 곳을 왜 꺾어다 가서 부실 잡초를 키웁니까? 어우, 안 팔아요, 전문가님. 안 팔어?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좋은 일이 벌어진다. 수익이 벌써 배당받으러 가자고 해서 사가지고 지금까지 이 영업이 잘나네.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안 팔잖아요. 그죠? 안 팔아야 된다. 얼마나 좋아. 영업이 또 좋아지겠지. 일본 맥주가 안 팔리니까. 어이, 또 하이트질러가 무슨 뭐 상품 나오는 거에서 더 많이 팔렸다며요? 그러니까 주가는 끊임없이 가고 있다. 안 팔어. 우리 저기 안 팔어 님도 계셨네. 요즘 안 오시나? 우리 유료방에 안 팔어. 안 팔어. 진짜 안 팔어. 뭘 가는데 왜 팔어? 돈 먹기 싫어? 우리는 강력하게 보유한다. 팔지 마라. 돈이 커진다. 그죠?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축해놨는데 뭐 걱정을 해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하잖아요. 아, 여기서 배당받으러 가서 들어간 거예요. 팔지 마세요. 네, 안 팝니다. 그럼 뭐, 또 나가죠? 또 나가. 그래서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를 찾아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때까지 묻어두라. 그죠? 고평가할 때까지 묻어두라 그랬더니, 아휴. 그죠? 고평가할 때까지 묻어두라 그랬더니, 아휴. 그냥 조금만 올라가면 너무 올랐대. 그러고 잘라버려요. 아, 조금만 올라가면 너무 올랐어.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조금만 올라가면 너무 올랐대. 잘라버려. 아휴, 조금 올라가. 어휴, 양봉으로 돌아섰네.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서 댕강 잘라버리고, 아유, 전문가님 더 이상 안갈것 같아 잘랐더니 세상에 또 도망갔습니다. 아유, 속상합니다, 전문가님. 그래서 유료 방송에서 공부해야지, 그걸 왜 잘라요? 그랬더니. 아이, 몰라가지고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잘랐어요. 금요일 날 유튜브 방송하는데 너무 올라서 잘랐대요. 그러니 뭔 수익을 크게 내부둬요? 가는 놈을 왜 잘라? 그랬더니. 가는 건가요? 가는 걸 잘라지 말아야지. 그래야 돈이 커지는 거지. 시컨 가는 놈을 잘라가지고 그만 먹겠다고. 그냥 그만 먹겠대. 아휴.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야. 돈이 되는 정보. 아까 우리 유령 다 샀습니다. 그냥 80%를 몰빵했습니다. 아, 얘보다 더 가는 종목을 사야지. 나눠서 사려니까. 일진, 머티리얼. 이런 거 사면, 나눠서 사면 되잖아요. 포스코, 그죠?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전기차잖아요. P&E 솔루션. 얼마나 좋아. 골고루 담으면 알아서 지가, 그죠? 어떤 것이 가장 수익이 많이 줄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또 나가네. 어우, 야, 잘 간다. 잘 간다. 수익이 벌써 얼마야? 가만히 있으면, 천보? 어휴, 전문가님, 천보 샀는데, 어우, 어제도 신고가 냈어요. 오늘 또 올라가네요. 아유, 또 얘기할까요? 아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몰라. 여러분이, 아유, 얘기할까 말까. 삼화 전기. 오늘 어떻게 됐나? 아유, 바닥에서. 감독님! 갑자기 막, 아유, 무진장 올라왔어요. 아유, 잘 들고 가면 되지. 뭔 걱정이야. 먹다 마냐, 까짓 거. 더 사, 더 사. 더 사. 먹다 마냐. 전기차 갈때 같이 가는 거지. 삼화 콘덴서. 뭘 걱정합니까? 갈때 같이 가는 거지. 그게 뭐예요? 에?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주도주의 운명이야. 주도주의 운명. 왜 잘러? 가는데. 에? 같이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하는 거예요. 주도주는 다 버려버리고요. 엉뚱한 것 주고 올라가면 다 주도주래. 우리 방은 다 주도주만 잡습니까? 주도주라는 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업황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업종 사이클이 동반 상승하는 거예요. 바이오가 갈때 바이오가 가지 다른 종목이 갑니까? 제약주 갈때 제약주 같이 움직이지 혼자 움직입니까? 그건 특별한 경우에 그 기업이 워낙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질 때 무시무시한 뭐죠? 기술 수출을 했을 때 그렇지 않고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한다고 그래요. 증권주만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엉터리라는 거예요. 공부가 안돼 있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매일 지수만 놓고 강의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매일 뭐 코스피가 뭐 이게 뭐 여기서 올라가서 뭐 여기 내려갔으니까 쌍바닥을 잡고 또 내려왔으니까 뭐 어떻게 맨날 그 지수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뭘 알아들어요? 그게 도움이 됩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투자에 대한 기본 마인드를 배우고, 그죠? 기업을 재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죠?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갔을 때 여러분이 행복 투자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요. 근데 그런 건다 버려보고 맨날 지수만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이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수가 여러분이 뭘 먹여줘요? 지수가 안갈때 봐봐요. 지수가 이렇게 안갈 때, 2014년, 15년 이렇게 안갈 때, 한세미하고 IS 동서하고 LG 하우시스 다 같은 업종이잖아요. 봐요. IS 동서, 한샘, 대림 BNCO, 한솔 홈데코, 또 뭐죠? LG 하우시스 다 뭐였대요? 못갈때 걔네들은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조금만 올라가면 다 주도주 잡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다 주도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디 마세요. 주도주는 찔끔 가다가 모는 법. 아무리 못 가도, 예? 몇백 프로 나가야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아, 세상에 뭐 30%, 40% 나갔다고 다 주도주인가요? 그럼 지금 반도체가 장비주가 얼마나 200% 나갔어요. 주도주가 200% 나갔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한60%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장비주는 뭐야? 200% 나갔어요. 동진세미켐이 그러면 한번 얼마나 나갔나 보세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2019년 1월 2일부터. 자, 얼마 나갔나 보세요. 얼마 나갔어요? 173%입니다. 삼성전자는 얼마 나갔나 보세요. 삼성전자. 2019년 바닥이죠. 똑같이. 바닥에서 얼마 나갔어요? 예, 60%입니다. 170% 볼래요? 60% 볼래요? 간단하잖아요. 너무나 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걸 깨우치지 못해요. 삼성전자만 가지면 다돈 버는 줄 알아요. 자, 저평가된 종목을 그래서 가치를 찾아내고, 맞아. 시장은 언제나 탐욕과 공포의 장인 거예요. 기업을 분석하고, 차트를 분석하고, 타이밍을 잡았다면 투자는 그다음부터는 마음 사업을 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공부가 있어야, 공부가 돼야 주식에 대한 기업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것은 그 확신의 크기가 생기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가 쌓이면 쌓일수록 기업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커졌기 때문에 들고 가도 아무 사고가 없고 이 기업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벌겠구나. 이런 믿음의 크기가 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공부가 필요하다. 많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확신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이 기업은 내가 믿어도 돈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의 크기는 여러분의 공부의 양이에요. 기업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의 크기는 여러분의 공부의 양의 크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죠, 기업을. 간단하죠? 그 공부하면서, 우리 이제 유료원들이, 새로 오신 분도, 전문가님, 공부가 너무 재밌어요. 왜요? 그랬더니, 책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갔는데, 전문가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책 읽은 것이 그냥 다 적용이 되고,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게 하나 하니까, 이게 녹화 방송을 보면서 공부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네요. 재밌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석으로 가는 길이죠. 정석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니, 공부가 재밌어요. 그러면 이제 돈이 커지네.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왜 들어오게 됐어요? 유튜브를 제가 1년 강의를 들었습니다. 유튜브를 1년 들었대요. 그러면서 제가 전문가들을 두 사람이나 거쳤는데 전부 손실을 했는데 유튜브에서 강의 듣다가 전문가님 종목을 보여주는 거 하나 둘씩 사보니까 다 수익이 나서 자기가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책을 보면서도 현명한 투자자를 보면서도 또 무슨 책을 본다고 그러더라. 너무 재밌습니다. 책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니까 종목이 보이고 눈에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건가? 이게 이해가 가기 시작하니까 주식이 정말 재밌네요.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돈은 따라옵니다. 장기 투자의 매력은 그거예요. 내가 개인 투자자 범하는 실수는 매수한 주식이 매수 가격보다 떨어지면 전전긍긍하다가 반등 올때 본전이면 그거라도 건지려고 어떻게 해요? 팔아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늘이 무너진다고 주식을 매도하지 말라.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면 그때 매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기업을 항상 주시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계속 판단하고 전망해 보라. 이 기업의 펀더멘털이 어떻게 될지. 그러면 기업의 보고서 같은 것을 날라오니까 그런 것을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를 한번 쓱 읽어보고. 이 기업은 좋은 일이 벌어지겠는데? 그럼 장기 투자의 매력은 뭐예요? 투자 수익률의 80%가 투자 기간 2%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2%의 기간에 여러분이 잡아낼 재간이 있나요? 결국 그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 앙드레 코토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더라.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저 가치가 저평가된 기업을 매수했다면 수익이 커질 때까지 보여라. 추세조차 우상향하는 모습이라면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늘 어떻게 됐나요? 아이, 전문가님, 나 이거 샀는데 괜찮을까요? 들고 가요. 좋은 일입니다. 아, 좋은 일 벌어져요? 네.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럼 들고 가는 거지, 뭐. 역별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뭐. 그죠? 역별을 깰 때까지 나는 가보자. 무슨 이격 났다고 조정했다고 잘라버리냐. 아이고, 전문가님. 예, 많이 이격 났습니다. 이제 투자자님들 빨리 차서 자르세요. 조정 들어옵니다. 조정 들어온다 자르세요. 조정 들어온다 자르세요. 아, 조정 들어오면 어때? 얘가 우상향인데, 가는데. 어디까지 갈줄 알아? 갈 때까지 가보는 거지. 어, 수익이 커졌습니다. 괜히 팔았어. 이래 또, 전문가님, 괜히 팔았어. 내가 속상해서 죽겠어. 나좀 붙들어 주세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나좀 붙들어 주세요. 아휴, 여기서 추천해서 나갔더니, 여기도 댕강, 이격 나서 조정 들어오니까 댕강 잘라버렸어. 에? 에? 댕강 잘랐어. 떨어지니까 무섭지. 잘 잘랐다. 속으로. 정말 잘 잘랐어. 나 기분 좋아. 야, 기가 막히게 고점에서 잘랐어. 본인이, 뭐죠? 안위를 갖는 거죠. 그랬다가도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네, 더 올라가네. 어떡하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망설이다가 못 사고 못 사고 점점 더 올라가니까, 아니야, 조정 들어올 거야. 또 기다려. 조정 들어올 거야. 또못 사. 그러다가 전고점 돌파해 나가, 더 나가, 나가. 여기 쫓아가서 사는 거야. 참 신기하죠? 여기 추세를 돌파 나갈 때 샀으면 얼마나 좋아. 사라고 그래도, 추천 나가도, 에, 그러다 말 거야. 더 조정 들어올 거야, 저거. 안 사. 그러다가 떡 나가니까, 아유, 전문가 말 믿을 걸. 괜히 안 샀어. 수익이 이렇게 커지니까. 전문가님, 나 비중 많아요. 비중 많아요. 또 샀어요? 또 샀어요? 아유, 누구는 돈을 엄청 버는 동안 나는 요거 먹고 잘라버리는 거야. 그리고 떨어지면 잘 팔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올라가니까 못 사는 거예요, 이제. 이제 올라가니까 점점 무섭게 올라가니까 못 사지. 이제 장대 양봉 나가니까 이제 쫓아가 사는 거지. 아, 안 사다가는 큰일 나겠다. 나 몰래 더 멀리 도망갈 것 같아. 이렇게 투자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님, 무서워요. 왜요? 개인 투자자 심정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다 제가 경험해봤으니까. 제가 다 경험해봤잖아요. 저 역시도 초보자였다면 분명히 해서 잘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걸 들고 갈수 있어야 되는데, 아, 기업이 돈을 잘 버는데 왜 잘라요? 조정 들어온다고. 아, 조정 들어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더 사면 되지. 나 샀습니다. 그죠? 올라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아이, 뭐, 저점 안 깨는데 까짓 거. 또 사지, 뭐. 아, 또 사지, 뭐. 아, 또 사지, 뭐. 빡세려는데. 박스 돌파래? 또 사. 박스 돌파래? 또 사. 어, 수익이 커졌는데. 야,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가보자. 아, 이러면 되잖아요. 시장이 뭐 아우성 치고 난리 났대. 뭐 시장 폭락하게. 얘는 폭락이 아니라 꾸떡도 안 해. 얘들아, 나 주도주로 가니까. 아니, 2019년 1월 2일 날. 참, 이 반도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가 뭐 어디 일본에 끌고 간대나. 얘는 안 끌고 왔어요. 뭐, 저거, 시연회를 한대나. 아니, 181%가 나갔어. 근데도 얘는 시장이 폭락하고,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끄떡도 안 해.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에? 부대대장님, 어서 오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시간이 나셨나 보죠? 예, 그죠? 어, 잘 가잖아요. 어버부 반도체. 신났어, 지금. 저평가 매수하라. 삼성이 이끄는 비메모리 투자 계획을 안다면 중장기로 보여. 오늘 어버부는 나왔나 모르겠다. 아, 요즘 신나게 나가던데. 어버부. 나는 하이텍 들고 있습니다. 그럼 하이텍 들고 가면 돼. 나는 어버부 들고 있습니다. 어, 또 올라갔네. 이런, 참. 어우, 전문가님, 신났어. 신났어. 그럼 주도주가 하는데, 뭐. 비메모리. 뭐.
내일 당장 갈뭐1000% 갈 종목이 말도 안 되는 얘기. 내일 당장 한 3000%를 추천합니다. 빨리 오세요. 뭐뭘 빨리 와. 아, 좋은 종목 사서 들고 가면 3000% 갈지 1000% 갈지 500% 갈지 어떻게 알아.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3000% 갈 종목을 추천한다고. 어휴, 내일 당장 갈 1000%를 추천하니까 빨리 오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세요. 크라고 그냥 무슨 나만 아는 정보가 있다고. 나만 아는 정보요? 기업이 돈을 잘 보면 여러분 샀더니 진짜 템플턴이 사줬더니 얘가 펑펑 나가는 거예요. 사. 또 나가. 사. 아유 전문가님 난리 났어. 뭘 난리 나. 잘 들고 가면 되죠. 돈 커지니까. 뭐 조급하게 불어. 가니까 수익이 터져. 아유 전문가님 수익이. 아 나는 요즘에 사니까 계속 돈 보내요. 아유 진작 올걸. 그러고 있어요. 진작 올걸. 아 좋지요. 그랬더니 돈 버니까 좋지요. 안 버는 사람 있어. 아 오늘은 밥 안 먹어도 배불러. 다 올라갔으니까. 아 진짜예요? 그죠? 삼성전기 또 가네. 아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잘 가라. 우리는 부채질만 하자. 아휴 부채질만 합시다. 불 붙으라고. 그죠? 불 붙으라고 부채질만 하는 거지 뭐. 뭐가 이렇게 나가는 거냐?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건 뭐예요, 이거? 휴비츠 잘 나가죠? 가치에 비해서 너무 저평가야. 수익은 인내만큼 커진다. 또 나갔나 모르겠다. 휴비츠 한번 보자. 아, 이렇게니까 또 얼른 사더라고. 무료 방송에서 그랬더니 아예 수익이 커졌습니다. 아예 잘 사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잘하고 있죠. 어, 그냥 들고 가면 되지 뭐. 아 PBR 1.49뿐이었는데 저평가 종목인데 뭐 개가 모르겠다. 나는 들고 가자. 그죠? 들고 갔더니 수익은 점점 커지더라. 아 그러면 안 팔면 되는 거지 뭐. 간단하잖아요. 안 팔어. 오늘 지수는 얼마나 올라왔어? 어 이게 미쳤고 올랐구만. 와. 이야, 진짜 이게 42포인트가 올라왔어, 여러분. 맨날 그냥 안 가는 종목만 붙들고, 아휴, 이게 뭡니까, 이게. 야, 전고점 돌파래. 누가 이렇게 많이 산 거냐? 코쿤 아저씨인가? 예? 오늘 2월 6일 날. 어휴, 오늘 기관이 샀네요. 개인들 팔고. 개인들은 맨날 거꾸로 하니까. 어제 금융투자가 거의 8천억인가 팔았죠? 오늘 조금 샀네요. 아유, 돈 다 날렸다. 오늘 국민연금이 많이 샀군요. 국민연금 어제도. 그 다음에 역시 국민연금이 많이 샀고 전체적으로 기관이 사면서 연기금도 사고 기관도 사고 역시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주네. 자, 그러면 우리 유료원들은 또 신나는 일이 생기겠네. 자, 잘 들고 가셔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역시 대장으로 가는데 대장으로 가는데, 이거 뭐 1.2% 올라왔다. 아, 이거 뭔다. 어, 다른 거 사면, 동진 세미켐 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나 동진 세미켐 들고 있습니다. 아, 솔브레인 들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아니, 나 동진이 사서 또 삽니다. 동진이. 그죠? 어, 수익률이 얼마야? 어휴. 170%. 삼성전자 60%. 그런데도 삼성전자만 사야 된대. 에휴. 삼성전자에 목매다가 다른 거 수익 나가는 거 쳐다만 보고 있고 어, 저거 더 많이 갔네. 저걸 어떻게 저걸 잡아 말아. 유진이도 더 나갔나? 유진이 오늘 조정 받았네. 워낙 많이 갔지요 또.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수익이 커지면. LG화학 아까 떨어졌었는데요. 그 지금은 전기차 종목들은 오늘은 힘을 못 쓰는 것 같은데요. 그죠? 힘을 못 쓰는 거. LG화 올라갔네. 또 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바이오 종목이 나갔나요? 바이오랜드. SK바이오랜드 또 나갔나? 어, 또 나갔네. 사도 된다고 그랬는데. 알테오제는 너무 멀리 나갔어. 아우 정말. 부러워 죽겠어. 또 나갔어. 어휴. 야, 진짜.
어떻게 되는 거요? 전문가님, 이거 팔아버려요? 예? 한올 봐요, 팔아버려요? 돈잘 버는 기업 좀 실패해도 어때? 또 올라가네? 그죠? 한복 나오냐? 무서워. 우리 어디서 산 거거든요. 또 올라갑니다. 왜? 돈을 잘 버는 기업이잖아요. 한 가지 실패했다고 그래서 그 기업이 나쁜가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여러분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자, 또 갑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전략.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까요?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 여러분은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가치 투자라고 했더니 뭐 차트로 다 가치 투자래. 그죠? 신가치 투자. 그게 가치 맞는 얘기입니까? 나는 차트쟁이니까 어떻게든지 가치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신가치 투자 말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주가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투자자들은 투자 심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가치의 고평가도 되고 저평가도 되죠. 올라갈 땐더 올라가고 떨어질 땐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일시적으로 기업의 가치와는 관계없이 등락하더라도 여러분은 결국은 기업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가치로 되돌아온다는 것이 평균 회계의 원리라는 거예요. 주가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는 무관하게 변동할 수 있죠.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기업의 가치 수렴한다는 평균 회계 원리를 믿고 저렴한 주식을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는 투자를 여러분이 하면 돈을 번다. 그래서 주가란 기업의 가치를 따라주는 개다 그러는 거예요. 앙드레 코스터라니까 개와 주인의 이론 얘기하면서 주식시장이 아무리 변동성이 심해도 우량주는 장기 투자를 이길 수 없다. 이 진리가 200년에 가까운 주식시장의 역사가 증명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 분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급하게 굴지 마라. 조급한 마음이 모든 일을 망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단기 투자가 반드시 실패한다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성공한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적으로 봤을 때 단기 투자 성공 확률보다 장기 투자 성공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권하는 것이지 장기 투자한다고 무조건 다 실패하는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템플턴이 장기 투자를 권하는 이유는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권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 제가 예 그러면 장대 음봉이 나오면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안 좋다는 얘기지 무조건 나쁘다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모든 것도 그런 거예요. 소수의 법칙과 다수의 법칙이 있지만 여러분 다수의 법칙을 따르는 게더 유리한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데 소수의 법칙을 얘기하고, 모르는 얘기를 하면 다수의 법칙은 무시해버리고, 소수의 법칙이 이긴 것처럼, 아니,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걸 또 우겨요. 그러니까 그건 소수의 법칙을 우기는 거잖아요. 실적이 안 좋은데도, 실적이 좋은데도 떨어지기도 하고, 실적이 나쁜데도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어떤 게더 많이 이길까요?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많이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무조건 그러면 이게 다수의 법칙을 따를 거예요, 소수의 법칙을 따를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또 우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기 투자에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면 주식의 가치보다는 손절매와 기술적 분석에 투자 기준을 맞추게 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지 못하는 투자를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실패한 투자자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투자자와 실패한 투자자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이 투자의 기본 원칙에 충실했느냐, 안 했느냐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투자하기 전에 내가 투자 마인드를 정립하고 투자 시 반드시 필요한 기본기를 탄탄히 쌓아야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죠. 전문가님, 투자 마인드가 그럼 한꺼번에 성립이 됩니까? 투자 철학이 반드시 내가 만들어집니까? 가입만 하면 투자 철학이 생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안 될까요?
하루아침에 습관을 바로 고칠 수 있어요. A라는 전문가한테 강의를 듣고, B라는 전문가한테 강의를 듣고, C라는 전문가한테 강의를 들으면 다 틀려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원칙을 가져갈 거냐는 거예요. 전문가님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왜 전문가님 틀리나요?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 들어온 사람이 가장 좋아요. 나는 아무것도 전문가한테 강의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해보다가 안 됐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스펀지 모양 흡수력이 뛰어나지는 거예요. 왜? 템플턴 전문가 강의한 게 자기한테 탁탁 들어오죠. 그런데 어떤 전문가한테 강의를 들은 거면 그게 정답인 줄 알고 거기에 뭐 매몰되어 있으니까 템플턴 강의가 여기 본인한테 먹혀들질 않는 경우가 생겨요.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전문가님 너무 고민이 생깁니다. 실제 제 방에 와서도 그래요. 고민 생겨서 이걸 따라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배운 사람은 스펀지 그냥 착착착착 흡수해야 되고, 아, 이럴 때 이 정도 뭘 왜 사야 되는지 이해가 되는데, 다른 전문가한테 너무 매몰돼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이 쉽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게 매매 습관이잖아요. 매매 습관이 쉽게 바뀌어집니까? 잘 안 바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KMW가 꾸준히 갔죠. 왜 그럴까요? 영업이익이 꾸준히 났기 때문에 수백 프로 가는 거예요. 아, 수백 프로 가는데 주도주가 수백 프로 가는데 아니 30% 40% 올라갔는데 너무 많이 올랐대. 그리고 잘라버려요. 아니 500%가 넘게 올랐는데 아프리카티 비제 활동으로 점점 더 올라가네. 지난번에 폭등 폭락했죠. 다시 올라가죠. 공매도 쳤을 거다. 아프리카 TV. 그죠? 흔들어 놓고 또 올라가죠. 흔들어 놓고 또 올라. 이게 주식이에요. 가다가 흔들어. 조금만 떨어지면, 아이고, 전문가님, 나 팔아야 되나요?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지. 또 뭐예요? 더 좀, 아유, 이경났어, 잘라. 추세 이탈입니다, 잘라. 추세 이탈입니다, 잘라. 추세 이탈 잘라야 돼. 맨날 추세 이탈 자른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가치 투자가 돼서 행복 투자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어우, 한샘.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뒤에서 또 뭐 올라간다고. 여기서 뒷다 추천해서 삽니다. 아유, 끝났습니다. 사지 마세요. 제가 우리 이런들한테 이거, 1800% 나간 거거든요. 얘 폭락이 올 때까지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않았죠. 한샘. 한 번도 추천이 안 나갔으니까. 끝났습니다. 얘가 끝났어요. 얼마. 아유 자사주 매입한다고 여기서 올라가던 자리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대폭락이 왔죠. 대폭락이 왔습니다. 가치가 이렇게 엄청난 고평가가 왔을 때는 대폭락이 와야 됩니다. 차트라는 것은 그래서 대이격이 나면 대폭락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포스코가 대폭등이 왔으니까 대폭락이 왔죠. 삼성중공업이 대폭등이 왔으니까 대폭락이 왔죠. 10배가 날라갔습니다. 2003년에 4,500원에서 5,000원에 외국인들이 그냥 끊임없이 매수했습니다. 저거 어떤 일을 벌리려고 저리나 그랬더니 역시 10배가 날라가더라고요. 얘가 10배가, 18배가 날라갔죠. 이건 뭐예요? 대폭락이 왔죠.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죠? 어떤 걸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저는 뭐 투자를 끊임없이 8번째, 9번째 했는데요. 좋은 종목을, 같은 좋은 종목의 거치식과 정시식 투자 수익률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가냐에 따라 여러분의 수익은 엄청난 차이 납니다. 농심 팔아다가 삼양식품 사라. 삼양식품은 수익률이 이렇게 장난 아닙니다. 농심은 별 볼일 없습니다. 20년을 가서 161%예요. 정리, 거치식은 680%인데요. 그죠? 20년에 삼양식품은 죽 쓰고 있을 때예요. 그죠? 근데 삼양식품은 1112%입니다. 엄청난 차이 나죠? 그 뭘 사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 20년 전에 2763%입니다. 그죠? 삼익THK 1869%입니다. 이게 뭐예요? 대한약품 2188%입니다. 어떤 걸 사느냐? 아니, 이게 손해보험은 5000%입니다. 지금은 이제 손해보험 맛이 갔습니다. 펀더멘털이 갔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 그
그죠? 템플턴이 여러분의 올바른 길로 가는 길, 그죠?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받고 평생 투자를 해라. 전문가의 굴에서 벗어나라. 전문가의 노예가 되지 말라. 뭐? 여러분, 나이 먹어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문가인 내가 다 공부하겠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공부 안 됩니다. 아, 71세 할머니도 되는데 65세가 왜 안 돼요? 나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왜 안 됩니까? 아, 71세 할머니도 되는데 65세 할아버지가 왜 안 됩니까? 공부는 해야 됩니다. 공부 안 하려면 투자하지 마세요. 왜요? 있는 돈도 뺏겨요. 돈 들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앙드레 코스타니가 뭐라 그래요? 돈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주식 투자해라. 돈 벌어야 되니까. 돈이 그럭저럭 있는 사람은 주식 투자하지 마라. 그나마도 날린다. 돈이 많은 사람도 주식 투자해라. 더 벌 수 있으니까. 이해가시나요? 자, 저는 기본적 분석, 초보, 그죠? 이 40 강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그죠? 기본적 분석, 심리적 분석, 포트폴리오 전략. 자, 이벤트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행복 투자를 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정말 행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부실기업 매수에서 여러분이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실수는 여러분의 가정을 잘못하면 파탄 낼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마시고 정석적으로 가서 행복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